둔산동 동화쌤입니다. 그림은 있는데, 기계는 이제 끊임없이 일한다는 거예요. 인간은 이렇게 효율 속이 마감 시간이 되면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고. 그죠? 성취도가.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보면, 이렇게 시험이 이때 본다고 안 하면, 이렇게 중간에, 중간고사, 월말고사, 기말고사,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봤을 때 공부를 더 한다는 거예요. 끌어들여서 이만큼, 비축진 만큼. 그러니까, 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, 뭐라 뭐라 한다고요? 숙제검사, 아니면 시험,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예요. 이해됐나요?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기, 모의고사 시기에 더 열심히 하고 일별, 주별, 공부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. 쉬면서 하는 거고 꾸준히 기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아서 시기별로 그 이벤트를 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. 이해됐나요? 네.